아, 보고 계신 장비는 아이제트 120 미니 가스포거입니다. 좁은 범위의 정원이라든지 가든, 창고, 축사 또는 그 캠핑하는 장소에서 이 사용을 하면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이 연료를 부탄 가스를 사용해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표준 규격으로 조인을 시킬 수 있는 브라켓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가볍고 조작이 간편해 가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무게는 약재가 들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2kg 정도에 불과합니다. 분산 5줄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가지고 이 냉각 시스템에 의해서 코일이 막히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사용 후에는 반드시 냉각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약재 노즐의 막힘을 방지를 해야 되겠고 약재 탱크와 부탄가스는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일단 가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냉각을 시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. 물통에 분사를 하기 전에 먼저 물통에 냉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을 준비를 하고 분사를 시작하도록 해야 되겠고 분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물통에 물을 이용해서 이 코일 청소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코일 막힘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스통과 약재 탱크는 반드시 분리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.